환장하님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를 봐요.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제 중요한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쟁 같은 것은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분의 정치, 그분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